나흘 전 미국 LA에서 별세한 고 조양호 회장의 시신이 오늘 새벽 국내로 운구돼 조금 전 장례식장에 도착했습니다. 빈소는 서울 신촌 세브란스 병원에 마련되고 회사장으로 5일 동안 치러집니다. 취재기자 연결해 보겠습니다. 손영한 기자. 네, 신촌 세브란스 병원 장례식장에 나와 있습니다. 네, 빈소가 마련돼 있죠? 네, 빈소는 장례식장 특 1호실에 마련이 된 상태입니다. 조 회장의 운구를 실은 차량은 조금 전인 오전 6시 반 이곳 신촌 세브란스 병원 장례식장에 도착을 했습니다. 이 조 회장의 장례는 한진그룹 회사장으로 오늘부터 5일간 치러집니다. 장례 전반을 총괄할 장례위원회 위원장은 석태수 한진칼 대표가 맡았습니다. 이 상주인 조 회장의 장남 조원태 대한항공 사장과 조현민 전 대한항공 전무는 미국 현지서부터 운구 과정을 챙기느라 오늘 새벽 공항에 입국했습니다. 나머지 유족들은 미리 귀국해 장례를 준비해왔다고 설명했습니다. 조원태 사장은 마음이 참 무겁다며 가족과 잘 협의해 앞으로 있을 일을 협의하겠다고 짧게 심경을 밝혔습니다. 마지막 위원회 말씀 남기신 부분 있으신가요? 가족들끼리 잘 협력해서 그 사이좋게 이끌어 나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장례위원회는 유족들이 조 회장의 장례를 조용히 치르고 싶다는 뜻을 수차례 밝혔다고 전했습니다. 이 조문은 오늘 정오부터 진행되고 발인은 오는 16일 아침 6시로 예정돼 있습니다. 조 회장이 영원한 안식을 맞을 장지는 선친인 조중훈 회장이 잠든 경기도 용인시하갈동 신갈 선영으로 결정됐습니다. 지금까지 신촌 세브란스 병원 장례식장에서 SBS 손형안입니다.